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키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신가요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 가장 크게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미국의 3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같이 발표됐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대해서도 일단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. 일단은 이번에 3월 CPI가 곧 발표가 될 텐데요. 5.2%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일단 이 측면만 본다 그러면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근원 CPI도 5.6%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만 나온다고 하면 미국의 이제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하는데 0.25% 정도 인상이 좀 그칠 것으로 보여져서 전반적인 증시에는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CPI가 4%대로 발표될지 아니면 6%대로 발표될지에 따라서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이제 주목할 것은 지난주 이제 삼성전자가 좀 이례적으로 좀 감산에 대한 언급을 잠정 직접 발표하면서 보통 IR 때 발표를 하게 되는데 감산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것이 일단 시장에 좀 큰 변수를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들도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업황은 최악이지만 주가는 좀 반등 국면에 좀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.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고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미국의 3월 CPI 지수 발표와 삼성전자의 감산과 관련 이슈 주목하고 계시는데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오늘 뭐 일단은 시장의 대표 반도체 종목이죠.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감산은 삼성전자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수혜는 SK하이닉스가 뭐 다 클 것이라는 것을 전반적인 이제 일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.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능가할 전망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재고가 정점을 찍고 감소할 때 주가 좀 반등세가 나옵니다. 그동안 삼성전자의 그 감산 전략을 보게 되면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꿋꿋이 감산을 하지 않고 나머지 2, 3위 업체가 일단 투퇴될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1위 전략을 계속 수정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좀 포기하고 일단 감산에 들어갔다는 점이 나머지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로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2, 3위 업체에게 일단은 좀 수혜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미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일단 챗GPT에 대한 돌풍이 나오면서 AI 반도체가 신성장 동력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.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이제 엔비디아 GPU에 SK 메모리가 좀 장착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메모리 유통업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물량 출하가 거의 좀 중단된다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올해 3분기 이제 하반기죠. 3분기 이후에는 가격의 반등이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 메모리 3사가 가동률을 70%대로 낮추는 과감한 감산 효과가 일단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을 좀 대비한다고 하면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측면을 봤을 때 이제부터는 반도체 관련해서 좀 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무엇보다도 이제 주가의 흐름에 앞서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이 SK하이닉스 양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했고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세가 기관이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흐름을 좀 단단히 좀 봤다.
버텨졌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는 뭐 바닥이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갖고 접근할 만한 그런 포인트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뭐 장비라든가 소부장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좋겠지만 대장주인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삼성전자의 감산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SK하이닉스를 오늘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